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철거 작업을 하던 남구의 한 건물에서 오늘 불이 났는데 용접 도중 생긴 불티가 화근이었습니다. 울산에선 한 달에 한두 건꼴로 비슷한 화재가 잇따르는 데다가 요즘엔 겨울철 건조한 날씨까지 더해져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혜지 기자입니다. 건물 앞에 소방차와 경찰차가 줄지어 세워져 있고 그 위로는 검은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연기가 나고 있는 내부에선 새까맣게 타버린 공사 자재가 나뒹굴고 있습니다. 10층짜리 상가 건물에서 불이 나면서 건물에 있던 30명이 대피하는 소동까지 벌어졌습니다. 굉장히 많이 났어요. 여기까지가 매캐한 냄새가 좀 나더라고요. 그리고 아파트 옆에 나무도 있잖아. 저 10층 사람들은 9층대잖아. 소방당국은 건물 철거 작업 중 튄 용접 불티 때문에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불은 1시간여 만에 모두 꺼졌습니다. 식당 같은 데가 되고 기름기가 있는데 그 불똥이 또 탈취해가지고 나는데 연기가 밝았습니다. 용접 중 발생하는 불티는 1600도에서 3000도까지 이르는데 작업 장소의 높이에 따라 최대 11m까지 날릴 수 있습니다. 특히 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빈틈으로 떨어지면 불이 커진 뒤에나 알아차리는 경우가 많은 데다가 겨울철엔 건조한 날씨까지 더해져 화재 위험이 커집니다. 고온의 불티뿐만 아니라 가스도 발생하기 때문에 꼭 현장에는 소화기와 그리고 이 불이 발생했을 때 끌 수 있는 건조한 모래 그리고 먼저 화재를 감시할 수 있는 그 화재 감시원이 필요합니다. 최근 5년간 용접과 절단 작업 중에 튄 불티가 화근이 된 경우는 모두 5,400여 건. 울산에선 108건이 집계돼 한 달에 한두 건꼴로 비슷한 화재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UBC 뉴스 신혜지입니다.